금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국회법 제86조 3항 법사위 60일 이내 심사 조항을 근거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안건을 무기명 표결로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 의석의 횡포이자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 조정위, 전체 회의 등 7번 연속 날치기에 이어 법사위 패싱까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구나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개의하기도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의결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된 사실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보도자료가 바로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농민단체들까지 그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왜 민주당 의원들의 귀에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민만 열면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오히려 농업과 농민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민주당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최근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하던 쌀 시장 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연평균 1조 3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쌀값도 기대와 달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80kg에 17만 원 초중반까지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여러 농민단체에서 양곡관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4만 명 회원을 가진 농업계 최대 단체인 한농협과 축산업계 모임인 축단협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향후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쌀 민간 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민과 농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농업 파탄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1동 감사합니다.